셀트리온 제약에 추가 편입은 안 해요. 지금 뭐 4만 9천 주에 뭐 보도자료 오면 왔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추가 편입 안 하고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가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이 월등히 들어오지 않는 한. 지금 한번더 세게 치고 들어올려 줘야 되는데, 세게 치고 들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 정리 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 대금이 뭐 최상위잖아요. 1위, 2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뭐 원체 삼성전자의 그 거래 대금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진 않고 뭐 2위에 놓여져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1.53%의 기준을 잡을게요. 프로그램이 증가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붙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어제 셀트리온 제약의 차익 실현 범위가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처럼 이제 그 장중 고점 형성할 때 기준 그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할게요. 5%로 비중 잘 늘렸고 뭐 추가 비중 늘린 이후에 수익 범위는 뭐 제한적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 성과면 나쁘지 않죠.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 이렇게 목표 주가는 상향 15만 원, 15만 원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비중은 편입은 하지 않아요. 신규 편입자 관망. 그리고 지금 그 셀트리온 제약 부분에 13만 2천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13만 1300원부터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을 거예요. 이왕이면 이제 뭐더 뻗어 올라가면 제일 좋죠. 근데 프로그램 쪽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오케이. 여기서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짜증스럽게. 프로그램 좀 들어와 있으면은 편안하게 들여다보고 기준을 설정하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준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에 방금에 또그 13만 2,400원, 2,400원 이렇게 돼 있고 요 기준에서 어제 우리가 이제 9만 5,500원부터 들어갔던 종목이고 오늘 하루 종일 12만 7,000원, 6,000원, 12만 6,000원에 떠 있었어요. 그러면 1.5%는 지금 변동률에서는 좀 과혹하다, 가혹하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범위에 있어서 3% 밀리면 그때는 절반 이상 전량까지의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절반 이상 전량. 이미 지금 이제 변동률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아주 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이게 윤종도라니까. 막 살이 발발발 떨리지 않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고점 돌파의 흐름이기 때문에 휘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지금 보신 분들의 경우는 뭐제 편입 기준을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해 볼수 있어요. 이제 뭐 1시도 안된 상황이니까 또 고점 돌파할 때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한가 이후에 변동률의 확장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택스 전략 문구까지 발송을 할 건데 벌써 이미 우리가 설정한 이그1.5% 11만 1300원이 일단은 한번 휘청된 거예요. 그리고 절반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절반 이상. 그리고 나는 좀더 보겠다 하시면 3% 12만 95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일단 전량 정리를 하고 재편입을 하자. 아시겠죠? 그건 꼭 지키셔야 돼요. 그 지켜 나가자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13만 2천 400원일 때 기준을 잡은 거고요. 관망, 상향, 그리고 고점이 13만 3,300원까지 찍었어요. 3,300원. 그리고 1.5% 조정이 13만 1,300원입니다.
여기가 이탈되면 개별 기준에 이제 절반 이상인데 절반 이상 정리하시고 제차 이탈되면 그리고 12만 9,300원 이탈되면 100% 정리하고 나서 다시 대처하자는 거예요. 3만 주예요 프로그램이. 3만 주. 어? 아쉽지만 10만 주 넘기고 20만 주 넘기고 그랬을 때 좀 들어간다 했는데 3만 주예요. 그러면 더 밑에서 잡아서 변동성 매매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정신 없을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어제 오늘 기준에 상한가에 추가 폭등 이런 그 수익 범위 잡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음?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느 위치에서 다시금 들어올지 고민해보고 음? 그리고 안 밀리면 돼. 아, 나 차익 실현하기 싫어. 안 밀리면 돼. 마지노선 12만 9,3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매수 문자까지 나갔던 범위입니다. 그죠? 12만 9,300원이 마지막 매수 문자 나갔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높게 나갔던 가격. 제일 높게 나갔던 가격이 12만 9,3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야, 이거 뭐 소름돋아. 어? 조금 전에 막 눌려져 있을 때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계속해서 뭐 셀트리온 제약 12만 8천원에도 또 5% 그렇게 해서 꽉 채우는 걸로 거기서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어제 월봉이고 응? 5분봉 응. 오늘의 5분봉 12만 8천원 저점에서부터 거래를 안 싫고 싫지 못하고 들어올리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또 지금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1조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조 넘기겠죠. 당연히 넘기겠죠. 지금 9천억인데 예? 그리고 이게 정점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스타트로 잡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이걸 왜 정점으로 인식을 잡느냐. 이슈가 그만큼 있는데 수급이 한 4%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3%대 4% 가까이 매집이 돼 있는데 이게 월봉이고 이게 오늘의 월봉에 한 단계 더 업이 된 변동률에 대해서 이제 좀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의 흐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서도 뭐 이렇게 훌륭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제약 제약 부분의 어제 수익률 부분이 25.45% 포착되고 나서요. 그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종목 검색기 응? 가져가셔야죠.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누르시면은 아주 도배가 돼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뭐 이렇게. 그리고 요 메인 화면 있죠. 원고 작업하시는 분. 요 메인 화면의 기준에서 오늘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셀트리온 제약 편입 관점의 기준 있죠. 그거 여기다 올려놔 주세요. 편입 관점의 기준 올려놔 주시고 그리고 이제 꺾여져 내려오면 지금 녹화하는 거 차익 실현 관점의 기준 이건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처가 되죠. VVIP방으로 찾아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문자반이 있고 그리고 VVIP반이 있습니다. 그 문자반에서는 이제 변동성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항상 연말 연초에만 문자반은 오픈을 해드려요. 그 연말 연초 오픈해드리는 문자반 활용하셔서 수익 잡아내시고 그리고 그 수익에서 여러분들이 뭐 전화번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수익에서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F5를 누르라고 그러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해서 F5 안 되는데 컨트롤 F5 F5인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윤정도 주식사단, 윤정도 주식투시경 시즌 7. 이거 조금 더 크게 띄워주세요. 주식투시경 그 시즌 7을. 자, 행복함 가지고 일단 야 프로그램에 계속 매도네요. 일단 이탈되면 절반 이상 정리하십시오. 13만 1,300원 이탈되면. 디자인 조금 이쁘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영상 올려드립니다.